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기로 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또다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.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전국으로 확대하는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. 당초 정부는 지난 6월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도입 일정을 올해 연말로 연기했고 이번에 시행 지역도 대폭 축소함에 따라 제도 자체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액수는 300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A 프랜차이즈 일회용 컵을 B 프랜차이즈 매장에 반납하는 이른바 교차 반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일회용 컵은 브랜드별로 반납하도록 하되 환경부가 지정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판매처와 관계없이 반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